네, 사랑합니다. 시청자님. 사랑합니다. 예, 네, 사랑합니다. 네. 자,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? AD 테크놀로지요. AD 테크놀로지요? 네. 알겠습니다. 19,000원에 10%요. 19,000원에 10%요? 네. 아, 일단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AD 테크놀로지. 요거 혹시 그러면 매수하셨던 시점 언제쯤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. 작년 한 봄쯤 아닙니까? 예, 그쯤 됐어요. 거의 본의 아닌 장기 투자가 된 듯하죠. 거의 1년 정도 에.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AD 테크놀로지 지금까지 좀 많이 떨어졌죠. 네, 네.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요 며칠 살짝 흔들리니까 불안하셔서 전화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자, 전화 주신 이유 한번 궁금한데 여쭤볼게요. 아, 저기 이종복 전문가님이 예. 잘하시니까 좀 판단 좀 받고 싶어서요. 아, 정확한 선택이 있습니다. 뭐 반도체 뭐 관련돼서 뭐 정확하시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맡겨볼게요. 네. 네. 자, 전문가님, AD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십니까? 이분은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하셨습니까? 이 주식을 19,000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분은 손절매도 모르는 분인 것 같고 여기에서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첫타 주식이고 우리 진행자들이 500명 돌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주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솔직히 텔레칩스보다 이쪽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 진짜 2023년 기대가 되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은 19,000원에 사가지고 10%면 지난주에 전화를 했든 지지난주에 전화를 했든 언제든지 전화했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인데 아쉬워요. 네. 일단 얘기를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. AD 테크놀로지, 아, 이거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로 추천하려고 했던 주식인데, 통상적으로 주식은 일단 좋은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끼가 있느냐, 없느냐. 이 주식은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는 주식임에도 신규 상장 등록이라는 매력이 있고, 향후의 성장성이 가장 기대가 되는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칩 관련주입니다. 칩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. PCB보다도 오히려 향후에는 AD 테크놀로지에 그게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겁니다라고 단정 짓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4,000원에서 17,800원대까지 급등을 한 상태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로켓을 쏴버리면서 1, 2, 3, 4, 5 해갖고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. 그리고 조종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밀려내려오는 사이클이 조종이 거의 끝나가는 사이클입니다. 이 주식은 밀리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라. 이종복 이름 쓰고.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눌리고 다시 튀면서 2만원대 돌파가 나올 겁니다. 확정형입니다. 제가 오늘 첫타 주식이라 지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이토마토 미스터 진단을 시청하는 분 플러스 이 VOD를 보시는 분들 이종복입니다. 제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게 장점.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대량 거래가 이게 매집. 이게 방송이라 제가 좀 심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. 그냥 요 정도만 이게 매집.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할 때 거래가 몇 주 나오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최근에 반등을 줄 때도 거래가 없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집한 누군가가 땡기면 그냥 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눌리는데 이 약간 눌리는 타이밍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. 그리고 이 주식은
주식시장이 전저점을 깨는 약세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2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이다. 이름 쓰고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소장님 에이드테크놀로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단 네. 시작할 때만 해도 약간 좀 기가 눌리셨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. 뭐 이게 좀 더 눌리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고요. 매수하신 가격 이상입니다. 2만 원 위까지 확정이라는 멘트 던져주셨으니까 쉽지 않죠. 좋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이경복 전문가님 파이팅입니다. 아이, 시청자님이 더 파이팅 하셔야 돼요. 우리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 하십시오. 예. 네, 사랑합니다, 소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진짜.